있다 한 편. 세타군 일행 늦네. 왜 그다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둘로는 힘들지 몰라. 혹시 두 사람 모두 수수께끼 괴물한테 습격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가 그주 닭가슴살 때문에. 빈사상 될지 모르고. 혹시 수수께끼 괴물이 있다면 두 사람도 곧 여기 올 테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혹시 그 괴물이 발이 엄청 빨라서 도망칠 수 없을지도. 그렇다면 주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겠지? 그럼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해. 혹시 그렇다고 해도 괴물이 있다는 우리들도 괴물이 있다면 우리들도 같은 꼴이 돼버릴걸? 그러니까 둘은 믿고 의식해야 돼. 오케이? 치! 이거 곤란하게 된걸? 으아! 하면서 어라? 아라기 소리 비명이 뭔가 있어. 소리 지를 거야. 빨리 가자. 뭐? 괴물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게. 오!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렛츠고 하네요. 자 분명히 위로 올라갔어. 내가 블록 위로 올라갔네. 세이브 해놓고 자 여기 자이 주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피자구요. 피?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아니 반드시 어디가 있다 찾아보자.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해줘야겠다. 중간 정리예요. 중간 정리. 자 우선적으로 아마 그 괴기 중 처음 보셨던 분이라면은 이그 주인공이 이제 오노다 그 유카가 그 아버지의 책을 훔쳤어요. 훔쳐가가지고 훔쳤는데 그 훔친 책이 미스테리한 거라고 봐야겠죠? 미스테리한 책인데 그게 아마 주술책인 것 같아요. 이 주술책을 이용해서 뭔가를 진을 그리고 재물인 그 닭가슴살 바쳤는데 그만 이 병원에 갇히고 왔지. 근데 폐병원이에요. 폐병원에 갇히고 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찾으려는데 이 뒤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아까 전에 보시면 그 세타하고 걔 있죠? 그한 명이 지금 어떤 찾으러 가다가 어떤 괴물 습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물과 비슷한 소리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살쾡이 아니면 고양이일 거예요. 고양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리는과 동시에 아마 비명을 지렀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유카 입장에서는 괴물이라고 했지만요. 한번 보죠. 잠겨 있고 이거 열려 있었는데 그치? 우씨 거기 잠겨 있대. 자 여기는 없고 그 옆에 있던 문 여기 안 가봤으나? 잠겨 있고 자 1층 사무실 보관하고 있는데 없어요 여기서. 이따 내려가서 다시 세이브. 그러면은 분명히 열쇠가 있을 만한 곳에 한번 찾아봐야겠어. 비상용 발전기. 여기도 없고 그러면은 여기 원래 들어갈 수 있었나? 아 몰랐네. 몰랐어요 나. 식기품들 망가진 경우 아무나 아무것도 없고 가스레인지 여기 왼쪽 가야 왼쪽 가야 돼. 원래 여기 길도 있었나? 오케이 한번 보자고. 소녀선 비밀스러운 일기가 강렬했다. 읽어볼까나? 올해로 몇 번째일까? 또그 아들 어떻게 해야 매번 저런 부서 입고 온단 말이야. 똑같은 환자 똑같은 부상을? 그리고 그보다 다른 환자보다 어째서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빠르다고? 이것도 뭔 말이래? 부상이 있으니 회복도 빨라지는 것인가? 뭐 이번에는 그다지 환자가 없으니 입원해야 준다면야 이쪽도 기뻐해야 하지만 하면서 그다지 입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군. 그러고 나도 이전에 당시 유행하던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었지. 다만 최근에 건방지셔서 모은 돈을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은 게 걱정이다. 숨긴 자손은 시계에 미치니까 잊지 말라고. 나 자신 시계에 미치라고? 어허 시계에 미치라. 오케이 알았어. 안에 뭔가 있어. 진실의 눈. 오케이 이게 아마 이 진실의 눈이라는 것 자체가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죠 괴기 그 신문부에도 딱 나와 있으니까 커피 머신 안에 비어있고 구형 컴퓨터를 주고 고장 났고
소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드럼통으로 막아놨네. 왜 막아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여기는 그래프 같다고 이제. 뭐야? 간호사 대기실 있어요. 오케이. 여기 얻었고. 여기 더 뭐 있는지 모르겠다. 특수한 기계 만지지 말려고. 뭐야? 간호에 대한 책이 눈에 띄고. 딱히 아무것도 없고. 진실의 눈. 오케이. 널브러진 책에도 뭐 있나? 딱히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해서 그럼 잠깐, 이거 뭐지? 아까 못 봤네. 별건데.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에 시계 비치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 그 시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지? 뭐 그래야 이렇게 필요하게 쓴다죠? 네. 의학 서적들. 네. 아래 보이다. 오케이, 진실은 소독약이 들어있는 선반. 병은 전부 비어 있고. 와, 잊어버린 500엔 동전? 오호, 이게 뭔가 있나 보지, 그치? 알았어. 병원 전부 비어있고. 저기 의자 밀 수 있냐? 의자 못 밀어요. 딱히 신경쓰기 없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세이브 해놓고, 1번으로 돌아가서, 없어 갔다, 일단은, 예. 세이브 했으니 뭐 상관없고, 여기 간호사 대기실 쓰이고 있고. 자, 여기에 뭐 있나 살펴보자. 아무것도 없고. 여기 근데 간호사 대기실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선반에 잠겨 있고. 150 열쇠. 오케이. 다른 것도 뭐나 살펴보자. 뭐야 이거? 더 접객술? 접객술은 뭐야 이거? 곤란한 환자체 짓밟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 접객술이라는 것도 있나? 아, 물론 그 환자 뭐 응급 환자 아닌 이상은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상한 뭐 여기 보면은 보니까 곤란한 환자 처치법이란 거니까 아무래도 환자를 내쫓는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게 말하겠대. 그렇지? 150이면은 아까 전 문 잠겨 있었는데 여기가 150이네. 자, 열쇠 사용하고요. 봅시다. 어? 알아가기군. 심이지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상처? 빨리 상처 치료해야지. 그래. 자, 상처를 치라고, 예, 한 명 어디 갔을까요? 어때, 알아가기군? 꽤 괜찮았어. 뭔가 있었어? 자, 아무 말 없죠?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나왔다니까? 아니, 오늘 지금 역시. 자, 확인해 주겠어.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본 적은 너한테 습격당했어. 습격당했다고? 어허. 뭐야? 뭐야? 아르키! 찌개 파리! 저 뭐야 대체 이 녀석은? 가까이 다가와줘. 어이! 이리와! 던졌어요. 그리고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나 도망갔죠? 쎄짜! 자, 결국에 얘 구하려고 아까 전에 얘 오노다가 이거 던져가가지고, 예. 쎄짜가. 예. 그런 일이 하기에 계시는 거 알겠지만,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정말 하기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알아있고,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오노다, 지금은 그다지 알아가기가 흥분할 것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줬어야 하는데, 미안. 그보다 더 세타가 걱정이야. 당하지 말면 좋던데. 내가 찾아보고 올게. 빨리 찾도록 해. 도와줘. 맞다. 이거 건네줘야지. 자, 선반 열쇠. 그럼 아라가키랑 오늘 여기서 기다려. 문은 제대로 잠고 있어. 응,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자, 봅시다. 자. 이 얼마 연약해서 불쌍하라 했군. 내가 이래봬도 카노 해줄 수 없지 않은 시미지. 야, 나 혼자 두 개 해줘. 시미지. 유카도 좀 데려가 주지 않을래? 뭐? 야, 결국 시끄러우니까, 데려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시끄러워. 아무래도 말이 좀 많나 보네, 그쵸? 예, 망상기도 좀 있고. 어쨌든 간에, 예, 선반열대 얻었으니까, 간호사 되기 시작, 다시 갑시다. 예. 아씨, 갑자기 음악이 또 바뀌었어. 예. 근데 아까 제가 그 괴물 보시죠, 예. 그리핀이긴 한데, 그게 아니야. 어. 자, 203번 열쇠. 자, 어, 뭐야, 이벤트야? 오! 으아! 뭔가 나타났어! 오! 이게 아라카 기쿠인데 세타구를. 오르다! 도망쳐 빨리! 자, 도망쳐, 어! 아야! 오르다! 어, 미안한데요? 아, 뭐야, 위치 튀겨져야 돼? 아! 자, 어, 뭐야! 자, 세타구에서 도 자, 이렇게 해서 도망치고, 오! 뭐, 아까 나 대체점 못 봤어! 어. 세타구는 아직 살아있었구나. 오르다, 괜찮아? 응, 괜찮은 것 같다. 얼른 구하러 가자! 응. 자, 얼른 구하러 가야겠네요, 세타가요. 자, 203번, 오! 야, 오! 오! 헐! 오셨어요? 얘 점프 뛰었어! 그리고는, 안 돼! 이랬거든요? 엄마야. 이렇게 해서, 어, 이따 이쪽으로, 어. 자,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노노웨이, 자, 노노웨이, 오, 야. 컨트롤 비슷해. 왜? 아, 계단에서 컨트롤 비슷해서. 아, 오케이. 한 번 더. 이렇게 가서, 어. 오! 이렇게 준 다음에, 어. 자, 러너웨이. 자, 러너웨이. 자, 러너웨이! 하나, 둘, 셋! 러너웨이! 자, 아이고, 잠깐만. 어, 잠기죠. 오케이. 여기. 다음에, 어, 여기 있었구나. 세탁은. 시리즈 오르다 무사했구나. 아, 다행이야. 아직 먹히지 않아서. 아직 그 생명체 어떤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왔네. 뭐, 내가 그렇게 간대 잡을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뭐 위험했겠지만 어쨌든 고마워. 아, 아무래도 부상은 당하지 않을 것 같네. 세타구는 나는 다리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곧바로 이번에 뛰어왔지. 아 맞아, 알아가. 걔는 괜찮아. 다리 부상 자식아, 그 대신 무리하지 않도록 두었어. 그래, 세타구도 살 때가 빨리 여기서 모르 나가자. 그렇네. 아라가 입구에 있는 방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일단 돌아가겠죠. 예. 야, 근데 이거 쉽지가 않겠는데요. 예. 나왔다 하면 일단은, 예, 도망쳐야 할 거, 일단은. 이게 못 가라, 근데. 이렇게 하죠. 자. 어, 이런. 저기 아라가 키 있는 방이 거기잖아, 어. 자, 오! 문을! 와, 큰일 난다, 이거. 문을 부수고, 설마, 저기야? 어. 어, 큰일이야, 어떡해. 내가 믿게 될게. 그도 알아간 캔디가. 세타고, 그거 사망 플래그라고. 사망 플래그래, 와. 그럼 어쩌라고? 그니까. 아, 있다! 어? 뭐? 짜잔! 어, 설마, 그걸로? 설마. 이 먹이로 저희 위해서 그 틈에서 안에 들어가게 전략? 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아닌, 이 세상에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뿐이야. 자! 어, 야! 하지 마! 자, 자, 착해서 그지 읽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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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죠. 어, 뭐? 야, 일단 안 되겠다. 도망치자! 하면서, 예. 자, 어쨌든 도망치려고 하려. 자, 런어웨이 해봅니다만, 예. 자, 일단 여기로 갈 수 있나? 아, 지금 들어갔다, 야, 아이고야. 아이고, 큰일 났네. 오! 오케이. 여기로, 어. 야, 근데 어디로 도망쳐야 돼, 그리고. 그게 문제네? 어. 지금 도망가야 할 때가 있으려나요? 지금, 근데? 어. 나 그걸 입고 있었어, 어. 어? 살았나 벌써? 아하,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죽진 않을 모양이네. 아라키, 너 괜찮냐? 괜찮게 보인다면 괜찮은 거지.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것보다 우선 생각 좀 해. 저건 대체 뭐냐? 어? 소? 어, 말이려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핀이 아닐까? 안 그래도 요즘 그리핀 잘 나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 지옥에서 온 괴물. 뭐, 저런 거 누구도 본적 없으니. 야,
다 이해보겠지. 그럼 어째서 저런 놈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혹시 마법지에서 나온 거 아닐까? 설마 그런 그럴 수가 이런 의식이었던 거야? 글쎄 확인할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봐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일까? 만약 그렇다면 마법지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책에 뭔가 쓰여있지 않아? 에 그러니까 자 책을 살살 펴줘보죠. 안타깝게도 그 페이지도 피로 덮여있어. 아이고야 큰일났네. 피로 덮여있대요. 큰일나죠. 아무튼 모르는 이상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또 이상이 나타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럼 다음 문제. 녀석을 죽일 수 있냐 없냐. 하나가 찍고 무서워 야만인. 야 살인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라고. 난 자신 없는데. 도망가는 거는 난 벅찼다 진짜. 나도 이 상태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도망도 못 가지. 그렇다면 여기 탈출이 아니야. 여기서 아직까지 길어서 구조기라는 거야. 구조대는 올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와요. 네. 이거는 진짜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전체가 울리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저기에 그 지진 반경만 해도 한 몇 킬로미터 된다고 쳐요. 몇 킬로미터 된다고 쳐도 한 그 이상은 울림이 느끼지 않은 이상 모르지. 그치? 뉴스도 안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이게 답 없어요. 이거는 구조대 온다는 자체는. 아 그리고 여기 휴대폰 터지잖아. 역시 휴대폰 터지지 않으면 더 최악이지. 뭐? 내가 해보니까 권해라고 떴어. 이쪽에서 구조 요청할 수 없다는 소리야. 누군가가 우리들 발견했을 때 이미 우린 사망이란 거야. 반응이 없다. 단순한 시체. 그럼 탈출로. 하지만 통로도 막히고 어렵고 파필 치기 여유도 없어. 그 통로 말이지. 하지만 하나 더 있을 거야. 밖으로다가 통로가. 그 광장에 있던 큰 문 말이야? 하지만 그건 전자문이야. 물론 이도 열 수 없지. 전기가 필요해. 아하 전기를 통해서 그때 문이 열었는데 근데 전력망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안 되잖아. 여기 원래 병원이야. 비상시 발전장치 있어. 어허 그렇지 발전장치 그거 유명하지. 전기 그걸 써서 발전시킨다. 그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그 밑에 있겠지. 1층에 2층 어딘가 있지. 기가 망가지 않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갔다 올게. 세타군 그러니까 그거 사망 플래그라니까 하면서 지금 사망 플래그 유도하고 있어 지금. 그치? 적어도 거기서 힘내라고 말했어. 그니까 근데 힘내라고 말해도 사망 플래그일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무서워. 하자 혼자의 편이 둘보다 움직이기 쉽고 내가 이쪽에서 제일 빨라. 그렇지 세타군 전해주면 곧 돌아올게 하면서 혼자 이제 가죠. 그후 그의 모습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어이 그만해라. 큰일이거든. 하면서 자 이제 세이브부터 해야 돼. 어둡네. 그럼 우리 손전등 있었지? 자 좋아 가볼까 하면서 자 손전등이 유명하죠. 일단 1층 내려가야겠죠? 아! 알아 세이브 있어서 거기 들어가자. 아하 다시 해야겠네요 여러분. 예.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나? 근데 세이브를 좀 해야 할 건데. 아 전기 부품도 지켜야 돼. 미치겠다. 아 일단 세이브.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이나 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이게 발전기예요. 전원이 야 이건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좋았어. 자 연결했죠. 예. 여기도 뭐 지심한 거 참죠. 한 번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됐어. 그리고는 다시 세이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놔줘. 오노다 진정해. 입이 됐다고 먹혀버렸다고. 야 지금 피타고 일어나있거든요. 빨리 가야 한다고. 피타고 살아있네. 아 살아있어. 보이는 것처럼 전기도 먹고 시켰고 잘했어. 이걸로 문이 열리겠지. 비상용이가 그렇게 긴게 지극히지 않을까. 바로 가자고. 야 근데 너 움직임 괜찮아? 주식이 제가 다닐 수는 있겠어. 전자문으로 조작하는 단말기는 분명한 문 앞에 있는 사무실일 거야. 아 사무실 아
아, 그 사무실로 가야 돼? 자, 그럼 가자 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출발하겠습니다. 자, 뭐야, 응? 자. 미래 로맨틱이야, 응?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 하면서. 아,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네요. 아. 자, 어째 여기서 또 세이브. 어. 와, 힘드네요, 이제 이 게임. 어. 자, 어쨌든 1층 내려가야죠, 예. 아, 아까 그거 일어났어. 아, 이 괴물 오면은 진짜, 예. 죽도 밭도 못될 것 같아, 이거. 어. 일단 한 바퀴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자, 로노웨이. 아, 오케이. 이렇게 한 번만 해준다, 이런구나, 어. 여기였고, 어. 여기구나, 어, 세 번째 길. 어. 여기가 아까 그 사무실이군요. 에, 이게 그건가? 아무래도 퓨즈가 망가진 것 같은데. 근처에 교통용 부품 오면 없을까? 아, 혹시 저거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얍, 참. 아, 저 위에 있는 거? 어. 어이, 자. 으아, 전기가! 역시 노드 전기는 안 된다니까. 안 보여. 오르다! 이거 써. 어, 고마워. 어디 보자. 어, 이거지? 어! 아, 손전자 떨어졌어요. 이랄. 부서졌어, 손전등이. 야! 하면서. 괜찮아, 퓨즈를 구사하니까. 설정이 이미 끝났어. 나머지는 퓨즈를 교체해 전기를 다시 넣는 것 뿐이니까, 당연히지. 에헤헤, 이런 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어이, 너는 두 번째로 그랬거든? 아까 제 집에서도 그랬고, 어? 그러면 좋겠다만, 어. 자. 자, 어쨌든. 좋아, 이걸 냈어. 어, 어. 아까 그 괴물, 어. 자. 아, 그게 들어서. 어떻게 넘겨야 해. 자, 여기서 또 이벤트야. 오, 실내 보셨다. 일단 나오고, 어. 뭐야? 오케이, 불 줬다. 어, 전기가 들어왔어. 자, 그리고는, 예. 삐 울리면서, 예. 꽤 노후됐어. 그래도 수고는 덜었네. 자, 나가자! 하면서, 자, 일단 세이브 해야겠죠? 예. 이렇게 세이브 해주고, 문이 열려있다. 하면서. 후! 어, 드디어 나왔네. 위험해! 오, 있어! 오! 야, 세탁 어쩌다 그냥! 이 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 저서 여기 나올 수 없다고. 그걸 사기 아니 해볼까? 뭔가 쓸만한 건 진짜 어떻게 해야 나 몰라 하면서 자 뭘 어떻게 하고 자 아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밀번호 있어 뭐 비밀번호 어디 없나 자 이거 찾아야 비밀번호 아이고 이거 자 좋아 세탁 빨리 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위아래라 어. 자 오른쪽 왼쪽 위아래 그리고 다음은 위위 오른쪽 아래 그리고 위네. 어, 자, 아래 위, 어, 위, 위, 오른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위. 아! 아, 이거 안 돼. 아. 아, 이런 게임 끝이지. 아. 어허. 오케이. 야, 이거. 오케이. 진짜, 야, 이거 퍼즐 진짜. 지난번에 저 괴기 신문부에서도 예, 이런 비슷한 류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나름 힌트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예, 오히려 더 힘들게 하네 오케이 알았어 어. 좋아 자 빨리빨리 하자고 어. 그다음 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어.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리고 위 아래 왼쪽 아래 어. 다시 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자 이렇게 막았다 후후 휴 됐어 어. 좋아 막았어 어, 위기일 말이었어 하지만 이걸 안심이야
어쨌든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이거 대발게 될지 모른다고. 뭐 믿어준다면야 모르겠지만, 물론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맞겠네요. 이렇게 우리들 이상한 모험을 막을 내려 뭐야, 우리들은 살아서 집에 돌아갔을 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뭐야, 이렇게 해서 그쳐. 자, 자 지금까지 괴기 탐정단 해방된 금수였습니다. 자 근데요 진짜로요 아까 전에 일단은 엔딩을 조금은 힘들게 하긴 거면 그나마 괜찮았었어요. 예, 물론 아까 괴기 신분부하고 비교해서 신분부 같은 게 그나마 좀 키를 알려줘서 천천히 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외우기 더 힘들더라고. 게다가 넘어가요. 그때가 더 힘들었고 진짜로 주고생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까 지금 초반부에 그 두 번째 초반부에 나왔던 그 화면 아시죠? 거기에 그 선생님 복장 같은 그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 그거 참 미스테리예요. 그 미스테리 남겨놓고 며칠 후 그날의 사건을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자가 그 폐병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괴물도 마법지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건 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제서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 채로 태워버리고 괴기 탐정단은 해산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엔딩, 사라진 괴물과 밝혀지지 않는 진상. 이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던 이 인물 대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트라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물이 대체 뭔가를 해결해주기 바라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피로 얼룩 젖어있다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분명 중간에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엔딩리스트만 봐도 이렇게 네 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는 마무리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잠깐 사이트 보면서요 좀 힌트를 찾아봐야겠어요. 일단은 후표 엔딩 가기 전에 아까 전에 여기 12번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다 찾아놓죠. 그래야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야 알기 때문에. 너 그치네. 너 인기 없지? 뭐 나도 인기 없단 말이야. 아이고 나 야야야 나. 야 이거 뭐다? 와 이번에는 미아리 미아리냐? 어야야 아하! God damn it! Holy shit! 아 어떻게 했어? 야 나 한번 해보자 이거. 그나마 진짜 좀 저기 힘들게 생긴 거다 그나마. 후!